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회 온내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교회와 또 장막 지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청종.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청종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승리한 인생이에요? 누구한테 승리했어요? 자, 우리는 나와 또 사탄, 세상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여러분 책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기대와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이 축복이 전달되게 도와주세요. 자, 이 시대에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어디를, 어떤 나라를 위해서? 237. 그리고 시대가 너무 병들었어요. 그래서 치유. 그러면 서밋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237 치유 서밋 지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냐? 자,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이 있는데 저 위에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여기에서 빙하가 녹아가지고 이 물이 내려와요. 이 물이 내려와서 어느 호수에 지나갈까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또 이게 또 지나서 또 어디로 가요? 사해 바다, 사해 갈릴리. 그런데 이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이 갈릴리 차고 넘쳐가지고 이거를 흘러보내줘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많이 있어. 고기가 많다 보니까 주변에 어부들이 많아요. 도시가 발전돼 있어. 다 살아나고 나무도 많고 고기도 많고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좀 더 내려가 보면은 사해바다가 있어요. 이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다 보니까 여기 이 바다가 어떻게 돼요? 다 물이 증발돼요. 증발되면 뭐만 남아요? 소금. 엄청 진해요. 그래서 사람이 수영 못해도 여기 가면은 저절로 둥둥둥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해바다 고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생명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나만 생각하는 자 자신만 생각하는 이런 창고 인생. 자신만 생각해요, 자신. 그래서 계속 받기만 하고 쌓아놓기만 하고 저장해놓기만 해요. 그래서 이 사해바다처럼 주변에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자 나에게 임한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인생. 무슨 인생? 통로 인생. 강단 말씀 선포되면 그 말씀이 누구에게 지나가야 돼요? 나에게 지나가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보내는데 나는 더 살아나고 또 주변 현장도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창고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인생. 자, 이게 에스겔서 47장 1절에 12절.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소생케 되고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창고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축복의 통로 인생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 인생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육의 디톡스를 해야 돼. 디톡스. 디톡스. 자, 디톡스가 뭐예요?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어요. 독. 독을 해독시켜 주는 거. 우리 영혼의 영육의 우리의 마음에 해독시키는 게 뭘까요? 자, 이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 따라서 합니다. 감사 디톡스. 감사하게 되면은 희한하게 우리 마음의 독이 빠지게 돼 있어요. 또 우리 영혼의 독이 빠지게 돼 있어. 우리 생각의 독이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데 생각이 바뀌어지고 관점이 바뀌어지면서 디톡스, 그 독이 없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감사의 세 종류 사람이 있는데 세 종류. 자, 우리 렘넌트는 영어 하니까 자, 이게 뭐예요? if 조건 감사예요. 조건. 뭐뭐 해주면 감사. 자, 두 번째. 자, because 뭐뭐 해줘서 뭐뭐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되어서 감사. 손해 나면 감사 안 해. 자, 세 번째. in 자, in spite of 감사해.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누가 고백한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 자, 뭐뭐 해줘야 감사합니다. 완전히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뭐뭐 해서 내가 시험 잘 봤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이제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우리 렘넌트 중에 군대 가려고 하는 우리 렘넌트 한 명 있는데 이 렘넌트는 어려서부터 늘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 장교. 그러면서 특수부대 가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특수부대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와서 머리를 디미는데 뭐뭐 해서 감사. 뭐뭐 때문에 감사. 혹시 안 돼도 감사. 자, 근데 하나님이 딱 그 렘넌트가 깨닫게 됐어요. 나는 이거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제자 훈련 받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 동기 때문에 아 지금은 상관없이 감사. 아멘. 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 그럴 때 우리 영육의 디톡스가 되어집니다. 자, 이 감사하게 되면은 자, 감사에 유익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순간 평안해져. 자, 감사할 때 감정이 평안해지고 자, 계속 감사하면 학업이 어떻게 될까요?
학업에 집중력이 되고 학업에 성적이 올라가요. 또 인격이 어떻게 돼요? 인격? 인격이 늘 부정적이고 불평불만했는데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사회성, 친절하게 돼. 그리고 포용하게 돼요. 자, 감사할 때. 그러면서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 늘 짜증나고 불평했는데 감사하다 보니까 이제는 몸도 이제 짜증내는 그런 빈도도 줄어들면서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영육에 우리의 디톡스 되는 게 뭐라고요? 감사. 자, 그러면서 이 감사할 때 생각에 훈련이 되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요. 관점이 바뀌어져. 생각 훈련. 여러분, 감사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부정적인 관점, 관점인데 이 관점 훈련이 되는 거예요. 관점. 180도로 옛날에는 남이 나를 지적하고 남이 나를 또 이렇게 욕하면 너무 신경질나고 오히려 나도 같이 욕했는데 관점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왜 이 말을 듣게 했을까 하면서 오히려 나를 갱신하라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 우리가 하루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다섯 가지 감사 우리 기도수첩에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의 영육의 디톡스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2, 3, 7을 품고 디톡스 치유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감사 훈련에 승리합니다. 자, 영육의 뭐라고요? 해독하는 거. 여러분 혹시 우리 독한 거 뭐 할 때 해독된다고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 살전 5장 18절. 하나님의 뜻이 감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지도자.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창고 인생이 아니라 이 축복이 전달되는 통로 인생, 또 감사 인생이 되어지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시대의 위기 살리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저 영적 전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힘을 내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감사가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 교회 위기 시대. 그리고 병원도 많아지고 또 모든 게 다 발전됐는데 지금은 영적 질병 시대예요. 영육의 질병 시대. 그리고 세 번째, 사단이 후대를 공격해요. 가정을 공격하고 후대 멸망 시대. 그래서 우리 청년들, 사단은 결혼 못하게, 사단은 그럴듯한 이유로 못하게 해요. 그리고 또 결혼하면 또 후대 이 축복 못 누리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또 후대 나면 또 완전히 세상 문화로 이 사단의 종이 만들도록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알고 항상 이 시대에 우리는 자, 내 생각을 무슨 생각으로 바꿀까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은 창세기 3장이에요. 항상 나 중심으로 뭐 조건 있으면
또 뭐뭐 해줬기 때문에 늘 창고 인생인데, 그런데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생각으로. 그래서 문제가 오면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내가 주인이면 내 생각대로 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문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런 문제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내 생각을 누구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완전히 복음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번에 강단 말씀 언약 묵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이것이 여러분이 시대 일기 살린 영적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현장,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학교가 될 수 있고, 그냥 나의 현장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자, 나의 현장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파송하셨다. 그래서 나의 현장이 누구의 현장? 하나님의 현장. 이곳에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With,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자, 그래서 나의 현장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하나님 나를 파송하였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또 나에 일어나는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에 일어나는 그 일. 자, 지금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알아서 결제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이 하나님이 전도, 교회와 후대와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했었다는 거. 이거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환경도 건강도 주셨다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바꿀 때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영적 전쟁은 내 생각 바꾸고 나의 현장, 나의 일의 주인을 바꿀 때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빛의 경제, 이 축복 누리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거, 교회. 자, 교회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중직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 살리는 이런 중직자 운동. 자, 우리 렘넌트는, 자, 우리 렘넌트는 복음을 각인하고, 자, 넘버원이 아니라 무슨 원? 온리원. 여러분 분야에 하나님이 온리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달란트와 전문성, 현장성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렘넌트 운동, 또 성령 충만하고 빛의 경제와 또 교회 사랑하고 교회 살리는 이런 중직자 운동. 이 하나하나가 렘넌트 운동이, 중직자 운동이 또 내 생각과 현장과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데 교회 살리고 질병 시대,
치유의 증인 되어주고 후대 살리는 서밋의 그런 일의 지도자로 이 영적 전쟁에 여러분이 최고의 승리하는 그런 주역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창고 인생이야 돼요? 통로 인생이야 돼요? 통로 인생, 또 여러분 감사 인생, 그리고 이 시대, 위기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본론, 오늘 제목이 뭡니까?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증보 기도. 자, 기도하는 자녀는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증보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증보 기도하고 지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오늘 때와 시간표, 때와 시간표 보는 눈, 이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뭐가 있다고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있어요. 하나님이 범사에 때가 있다, 기회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자, 이런 의미인데요. 자,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 뭘까요? 마귀의 최고 전략. 마귀의 최고 전략. 하나님 자녀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또 질병 걸리고 또 핍박도 하고 또 어려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 더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질병으로 또 핍박으로 공격했는데 나중에 실패해버렸어. 오히려 더 복음이 확산돼버렸어. 그래서 이 사단이 회의에서 딱 나온 결론이 마귀의 최고 전략이 뭘까요? 자, 다음에 하자. 내일부터 하자. 내일 하자. 자, 미루기. 자, 마귀의 최고 전략이 뭐라고요? 자, 정식기도 합시다 하는데 뭐라고 그래? 다음에 하자. 공부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내일부터 하자. 자, 이게 뭐예요? 사단의 최고의 전략. 때를 뭐예요? 때를 놓치게 하는 거. 자, 우리에게 미루는 습관, 또 내일로 다음에 하자, 완전히 끝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 지금은 뭐예요? 지금. 최고의 비싼 금이 뭐라고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자, 구원의 날이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오늘을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자, 오늘이 최고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지금 최고로 은혜 받고 지금 나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우리는 도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복음 준비하는 시간표, 복음 준비. 그리고 우리 이 말씀과 기도, 또 이제 사명 준비. 이번 주 청년부 예배 때, 청년회 때 복음, 오직 복음 준비하고 또 이제 결혼할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미션홈 사명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서밋 사명 붙잡습니다. 또 선교 사명 붙잡습니다.
또 이 중직자 준비, 교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 중직자 준비, 자 이런 우리는 언약 잡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 자 이 준비하는 이런 시간표로 우리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언약 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의 이름에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자, 우리가 오늘 지금 언약 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고 속히 이루리라. 우리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때 이사야 60장 22절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는 지금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고 또 오로지 기도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이에요. 바로 전.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명이 나오고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명.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 되게 도와주세요. 자,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자,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로 택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 것. 택한 자. 자,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영생을 모든 자가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생은 또 뭐라고 했어요? 유일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여러분 복음을 알고 믿고 깨달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보면은 계속 뭐 하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명하여 하신 것이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삼중직 이 사명,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사명이 또 우리의 사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 자, 예수님이 청종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우리는 청종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청종해 하는 그런 사명. 자, 교회는 이런 청종하는 그런 사명자, 그런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 교육자들 다 되어집니다. 자, 청종할 때 무슨 복이 임한다 있어요? 들어가도 나와도 또 내 손에 뭐야?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이 임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까? 혹시 부인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까? 또 아빠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손이 복된 손입니다. 자, 여러분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청종은 뭐예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믿고 뭐 하는 거예요?
통로,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통로 인생, 감사 인생. 이것이 이번 주에 여러분 그대로 적용되고 성취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 자, 예수님의 중보 기도. 자, 지도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뭐를 위해 기도해요? 자, 중보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보 기도예요. 자, 지도자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들.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가 누구예요? 바로 나,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나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체질이 내게 되어지게 우리 기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럼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자, 복음을 위하여. 세 번째 뭐예요? 증인되기 위하여. 네 번째, 자, 교회를 위하여. 다섯 번째, 자, 후대를 위하여.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꼭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 영광과 복음과 증인과 교회와 후대를 위하여 그 업을 축복하시고 또 오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도 오늘 10절에 내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을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은 계속, 예수님은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하나 되게.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존하여 보존하시고 멸망치 않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자, 기쁨.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우리는 최고의 중보기도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 한 사람이 그 축복이 다 누구에게 올까요? 나에게 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고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 인생이고, 중보기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어지고, 특별히 청종하는 사명 우리가 감당합니다. 그리고 때와 시간표로 보는 것.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뭐라고요? 다음에 하자, 내일 하자. 자, 미루는 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금입니다, 지금. 자, 오늘을 최고의 시간표로 또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이 교회 위기 시대, 영적 질병 시대, 후대 멸망 시대, 이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까? 자, 우리 믿고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확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증보 기도의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현장과 일을 하나님의 생각과 현장과 일로 바꾸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한 창고 인생이 아닌 복음과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 인생과 감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 끝나고 지금 시간표에 성령 인도 받으며 성취 체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으로 청종과 그리스도 삼중직 사명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증보 기도의 확신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또 감사하며 또 우리 현장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또 하나님을 언약 잡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도전하고 정복하고 오늘 또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성취하는 체질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드린 예물 통해서 하나님 237 치유 서밋 시대의 증인의 귀한 예물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